같아요. 뭔가 대회 코스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뭔가 달라 보이죠. 자, 우리 한번 핸들링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네. 예, 한번 한 분씩 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해서 일단 코스를 한번 돌아보고 나한테 나는 이렇게 핸들링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움직임을, 계획을, 독패스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번호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외우세요.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길만 보세요. 걔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계동선을 생각하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와서 걔가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네. 이쪽으로 가야 되네. 이쪽으로 가야 되네. 미드 아웃 포인트를 어디를 잡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미드 아웃 포인트를 어떻게 잡지? 어디를 잡아야 될까? 여기서?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런트 크로스 하고. 얀, 왜 이렇게 빠르대? 지금 느려요. 핸들러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따. 개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네. 이렇게 마주보고서 핸들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은 안 들어가고 손만 지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핸들링은.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지, 가. 그렇지. 잠깐만. 이게 오늘 좀 많이 했는데요? 항상 마주섰을 때는 이쪽으로 보낼 거면은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네. 여기 오면은 여기서 이런 쪽으로 돌아야 되는. 맞다. 걔가 그냥 따라 돌잖아요. 지금 자연적으로 날 쳐다보면서. 가지. 그렇지. 빨라요. 지금 몸을 너무 빨리 돌렸죠. 아이고 미안하다. 현지 가. 이쪽. 와 이거 헷갈리네. 현지 가. 아이지. 괜찮아 해요. 일단 계속해요. 현지. 자, 여기에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에 이렇게 스테프에서 보내고 바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갔다가 여기서 제가 이쪽을 뛰어넘으면 이쪽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릿수를 저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트레드 배운 걸 써도 돼요. 오른쪽에서 가지고 가면 핸드링을 잡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또 마주보고 있죠 지금. 자꾸 마주보고 부르려고 그래요. 걔를 등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으면 얘를 뭐 어떻게 할지 여기까지만 올려 그런다고요. 아니죠. 오른손을 들어야죠. 이렇게 쳐다봐야지. 이렇게. 그러려면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으로 보내면 핸드폰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떨어져 있어야지.
아, 그때 이런 흔들리나 스텝이 나올 수가 있잖아. 여기부터 있으면 스텝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가서 3번까지 갔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 파이팅 컴 조금 늦었어요. 네. 던져요 걔를. 느려요, 느려요. 핸들러가지고 느려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 아, 이런. 아, 이런. 다시 한번 뛰어봐요. 아, 다시 한 번이요? 잠깐, 간식. 여기 이게 하나. 자, 어디서 지금 몸을 돌렸죠? 배가 어디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몸을 돌렸어요. 배가 그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바꿔줘요. 배가 입증했을 때 몸을 돌려야지. 아. 이런 곡선을 무르르한 곡선을 만드는데 배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몸을 돌려. 그러니까 급격하게 꺾어야 돼. 혼란스러운 거야. 이 정도 왔을 때 여기를 가상의 선을 긋는 거야. 가상의 선을 가운데쯤 왔을 때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다음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요. 던지시고 스레드. 그렇죠. 빨리 뛰세요. 네, 느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방금. 느려서. 네, 느린데 이러고. 어떻게 너 성공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핸들링을 못 하겠어. 뒤로 물러섰어요.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물러. 이가 A 핸들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넘고서 바로 따라왔어요. 베티는 정답대로 한 거네요. 네. 했으면은 빨리 얘가 넘는 순간 나는 이쪽으로 옆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그게 옆으로 쭉 당겨져요, 얘가.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할까요? 거기서 다시. 오케이. 파이팅! 너무 4번까지 너무 가까이. 그렇죠! 야, 아! 너무 늦어. 스피드를 붙여야 되는데. 아, 머리끈 엄마 아저씨. 머리끈 제꺼? 제꺼? 한 번만 빌려주세요. 여기서 선을 들어가고 나서 너무 빨리 여기까지 와버려요. 일반 핸들링에서는 좋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핸들링의 서펜틴에서는 얘는 걔가 가가지고 여기서 살짝 넘으면 저쪽 앵글이 안 나와요. 어떻게 떨어뜨려야 될까? 한 이 정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스피드를 여기서 나오고 턴에서 나오자 더 붙여야 돼요. 근데 걔는 핸들러는 얘가 턴을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다음 장애물로 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걔는 여기까지 천천히 오겠죠. 여기까지 와서 보냈어요. 보내면 살짝 핸들러 쳐다보면 넘어요. 안 보여. 핸들러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같이 가야겠네. 그렇죠. 여기서 가급적 같이 가면서 엑셀레이션, 스피드를 높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 따뜻해요. 가고. 그렇죠. 예. 손 쓰지 마세요. 아, 네. 지금 손을 여기다가 푸시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손 쓸 필요 없어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같이 뛰세요. 손 쓰지 말고 빨리. 아, 늦었죠. 지금 여기 개 궤적 봤어요. 배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핸들러가 여기서 붙다가 이렇게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했다가 이렇게 뛰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조그만 핸들링 하나하나가 여기서 뛸 때, 같이 뛸 때 내가 여기서 얘를 보내고 이쪽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뒤로 이동하면은 걔가 딸려와요. 이렇게? 네. 옆으로 빨리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6번을 해서 걔가 점프를 뛰자마자 난 옆으로 빨리 이동해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연이 먼저 하고. 멋있어. 불길이란 동작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리어크로스가 안되는데 자꾸 리어크로스를 네. 시도하고 있어요. 리어크로스를 포기하세요. 네. 프론트크로스로 바꾸세요. 여기서
예, 네, 또 여기서 계속 주춤주춤하니까 걔도 주춤주춤하고 핸들러가 핸들링 까먹고 네. 다시 여기 타서 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앞에서 타서 하는 게 더 가야 되는데 프로트 크로스 늦었어요. 여기서 빨리 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빨리 뛰어가가지고 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또 왜 그쪽으로 가? 프로트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죠. 뛰어 계속 계속 아, 뛰어 네. 계속 뛰어. 하지 하지. 예. 그냥 달리세요. 미세요 미세요. 아, 아. 예. 좋아요 타이밍. 그렇죠. 푸시. 그렇죠. 이쪽 손으로 계속 가 내려가요. 그렇죠. 예. 훨씬 부드러워지고 빨라졌어요 지금. 그 불필요한 동작이 많이 사라졌어요. 핸들링 하면서 한 번 더. 브라보! 깔끔해졌다. 네, 훨씬 본인도 느끼죠? 네. 주춤주춤. 고고. 불러요. 불러요, 불러. 주위가 산만해지면은 불러요. 고고고. 브라보. 걔가 주위가 산만해져가지고 딴 데 냄새를 맡거나 다른 데 쳐다보면 빨리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트랙션 해야 돼요. 네. 네. Pay attention. 캔디. 아. 빨리 뛰어. 고고고고고고고고 브라보. 여기서 멈칫멈칫해가지고 얘가 발을 건드렸어요. 브라보 뷰티풀. 눈좀 짱인데. 아주 훌륭했어요. 아, 퍼펙트 했어, 아, 이거 핸들링. 아, 네. 와. 아, 간다. 간다. 기다려. 가자,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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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집중 집중 고고고고 예 브라보 가자 파티 오늘 수업 끝 다 잘해 이제 예. 연습